이누와 제가 우드스탁 루시아 쇼케이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새 홍보를 좀 많이 하죠. 뭔가 이런저런 일이 많네요. 저희가 어쩜으로 되게 네. 다양한 기타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초하이엔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거의 한 3천만 원 3천엔 이상, 이상급의 맞아. 기타들, 어탐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네, 기타들. 7천만, 8천만 원. 어탐에서는 지금까지 최고가가 2천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탐에 제가 봤을 때 3천짜리가 들어올 일은 거의 없을 것 네. 같고, 그 영역부터는 이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악기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판매를 하기 위해 들여다 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살 그렇죠. 사람이 주문을 해서 사는 영역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인연들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또 추천과 소개와 뭐 등등등 저희가 아주 좋은 기회로 우드스탁 인비테이셔널 루시아 쇼케이스에 가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그 공연이랑은 좀 다른 네, 락 페스티벌 말고. 네, 그 어쿠스틱 기타의 명인들, 제작자들과 연주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우드스탁 어쿠스틱 페스티벌 이 행사인데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해요. 네. 이 주최하시는 분이 아 이제 이거 주최하기 이제 힘들어갖고 올해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래서 약간 대잔치처럼 정말 유명한 그런 빌더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 맞아요. 약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행사가 되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코스탈 기타 있잖아요. 네, 코스탈 기타 코스탈. 굉장히 유명한 또그 아, 하이엔드 그럼요. 기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코스탈 기타를 제대로 안 쳐봤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코스탈 기타 부스에서 코스탈 기타를 가지고 그러니까 코스탈 기타 앞에 조그만 부스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코스탈 기타를 들고 거기 공연장에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이 10월 13, 14, 15 이런 네. 일정인데 저희는 14일 오전 11시에 그 베어스필 시어터 라운지에서 30분 동안 코스탈 기타로 쇼케이스 및 리뷰를 진행하게 되고요. 혹시나 그 뉴욕에 거주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시다면은 놀러 오세요. 네, 우드스타까지 차 타고 한 2시간 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아, 자리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어우, 저희가 그런 이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같이 아우. 쇼케이스를 한다는 게 진짜 언감생심이네요, 아, 진짜. 미친 듯이 그리고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는 남쇼를 갑니다, 네, 여러분. 남쇼 드디어 갑니다. 말로만 듣던 남쇼를 가니까 그때 또 저희가 그 시기가 돼서 또 저희 일정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테일러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4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테일러의 정체성이 되는 쉐입이죠. 그랜드 오디토리움 네, 쉐입. 바디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사운드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스트로크로 쫙쫙쫙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바디 쉐입으로만 여러분들이 그 취향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동일해요. 139만 원이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09kg, 두께는 108mm. 구프렛 뒷둘레는 74도 안 돼요. 73.5 거의 이 수준입니다. 정말 가는 넥을 가지고 있어요. 쉐입은 그랜드 오디터리움, 상판 목재는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레이어드 샤펠리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니쉬는 둘다 매트로 바디 넥이 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넥 메이플, 헤드머신은 크롬 헤드머신, 너트는 누번넛, 미카르타 새들,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32mm,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의 브릿지는 에보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픽업을 잡던 느낌으로 잡으면 하이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미들 하이 쪽에 그 매우 맵고 좀 뾰족뾰족한 그 못생긴 부분들이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이 나서 맞아요. 옛날에는 하이를 이렇게 올리면 그 영역도 같이 부스트가 되면서 그 네. 쨍한 소리가 좀 셌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이를 올려도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단 지난 시간에 첫 인상이었고요. 오늘도 비슷한 셋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스트로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탠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게 테일러의 사운드다라는 소리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드레드넛에서 오는 그런 익숙한 느낌의 스트로크 사운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맞아요. 테일러를 칠때늘 약간 생각하는 그래도 중그 저음연에서 약간의 그좀 존재감이 맞아요. 확실히 지난 시간에 그랜드 콘서트보다는 좀더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목재 구성적으로 그런 범용성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피지컬적으로 거기다 맞아요. 범용성을 한 스푼 더 추가한 맞아요. 느낌이 네. 듭니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앞에서 이야기 다 했어요. 아, 그게 똑같은 생각이어가지고 뭔가 독특한 딴게 있으면 제가 뭐 집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할 건 없고 어차피 네, 바디만 바뀐 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뭐니말내 말이죠. 맞아, 똑같은 니 줄 말이 아는데. 맞아. 테일러의 느낌이 좋습니다. 확 들죠, 이제?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잘 아는 소리. 그죠? 잘 아는 소리 맞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펠리라는 그 목재 자체가 3 시리즈부터 달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4의 사운드 있죠. 314가 그러니까 사펠리가 저걸로 들어가는 거죠. 솔리드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사펠리 레이어드 사펠리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1과 3의 차이는 꽤 컸단 말이죠. 그 맞아요. 간극이. 근데 지금 여기에 1에 S가 딱 붙어버리니까 사펠리 하판이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3과의 거리가 확 좁혀진 느낌이 들어요. 네. 가격은 5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1보다 5만 원을 더 주면은 굉장히 3에 가까운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데 지금 3은 얼마냐? 3 살려고 하면은 지금 뭐 가격이 3 시리즈는 그래도 어쨌든 200만 원대 후반, 300 초반 이렇게 되니까 와, 차이 그러면 많이 이 나네.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은 5만 원더 주고 약간 체험판 사펠리를 가는 것도 오, 전 되게 현명한 괜찮네요. 방법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이건 정리 많이 해야 많이 될 해야 될것것 같아요.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얘기하는 미들 하이 때그 뾰족한 테일러 소리 있잖아요. 네. 이 소리는 제가 봤을 때 GA 소리구나. GA가 GA에서 그죠? 그게 좀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랜드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컬 자체가 좀더 작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역이 좀더 부각이 안 돼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올려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랜드 오디터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대가 기본적으로 더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예전에 테일러 모델을 잡았을 때하고 사실 지금 비슷한 비슷한 다시 느낌이 느낌이 됐죠. 들죠? 네. 네. 요 이게 소리. GA 소리 빡칠 때 쨍한 소리 있죠. 이런 소리. 네,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죠. 네. 좋아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소리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네. 있겠고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314 체험판. 네, 그런 딱 느낌이 그런 딱 들죠. 느낌이에요. 네. 정말 314 같은 느낌의 사운드가 나요. 네. 근데 그렇게 뭔가 314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긴 한데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유, 계열이에요. 가격이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많아요. 네. 엄청나는데 두배 그렇죠. 이상인데.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새벽 산책 새벽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해 볼게요. 저는 아까 인우 씨가 얘기했던 걸로 제가 한 줄 평을 들고 가겠습니다. 체험판 다뉴사.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는 오히려 그 마호가니의 느낌에 이제 좀 촉촉한 감성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오히려 그 사펠리 314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성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강한 느낌, 쨍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쨍펠리. 지난 시간은 초코가니, 이번 시간은 쨍펠리. 오케이. 어쨌든 314와 비슷한 계열의 사운드라는 건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114CES 모델 오늘 쭉 보셨는데 점수가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 지난 시간과 똑같네요.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 저는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가 하나 빠졌습니다. 75점 총점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는 드레드넛으로 갑니다. 원래 사실 테일러가 드레드넛이 메인인 브랜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기타 브랜드들에서 메인이 드레드넛. 그리고 나서 그 서브가 보통 OM, OM 이렇게 따라가는 데 비해서 테일러는 이제 GA가 그렇죠. 거의 뭐 브랜드의 정체성인 그런 느낌인 쉐입이고, 그리고 드레드넛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레드넛으로 10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